자, 오늘은 몇개 밀린 남들의 가성비 장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것은 에머슨 기어에서 나온 블루라벨. 약간 좀 에머슨에서 고급 라인에서 나온 그런 그 컴뱃 셔츠의 좀 경량화된 모델입니다.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요. 국내 제품에도 이런 경량화된, 또 해외 제품에도 경량화된 그런 그 택티컬 셔츠가 있긴 한데, 어떤 건 조금 구조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원단의 배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,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던 이유는 경량치고 사용된 기능성 원단 각 기능의 특징에 맞게끔 배치를 잘했습니다. 이런 팔 부분은 아예 통기성 확보 겨드랑이 굳이 메쉬를 넣지 않더라도 통기가 잘 되는 원단을 썼고요. 그다음 어깨 쪽, 뭐 이건 뭐 플레이트 캐리어든 아니면 배낭을 백팩을 메든 이쪽 부분에 마찰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원단, 좀 질긴 원단을 쓴것 같아요. 심플하지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이런 제가 비슷한 그 전술 셔츠가 있는데, 대표적인 게 크라이 젠4 컴뱃 셔츠인데, 그 개념에서 그 방염 기능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이게 UF 프로보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경량이고 통기성이 아주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요것도 요런 스타일 좋아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 통기성을 잘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생각돼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, 요거는 제가 써본 그 체스트 리그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다. 그러니까 좀 저렴한 2, 3만 원짜리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여기 가방 걸이까지 따로 해서 숄더백처럼 쓸 수도 있어요. 같이 제공됩니다. 숄더백. 그럼 평상시 체스 리그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고요. 앞쪽 부분에 이렇게 수납주머니, 안쪽에 메쉬 또 수납주머니, 또 여기 오그나이즈가 또 형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넣기에 참 좋습니다. 그다음 완전히 싹 버려지지 않도록 이게 스트랩으로 완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렇죠? 이런 것도 아이디어고, 좌우측으로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장비여기 꽂아두기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후레쉬 같은 것도 좋고요. 이게 꽂아둘 만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면 측면 좌우측에 꽂아서 스트랩으로 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고, 아래쪽 부분에도 몰리 시스템과 함께 이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이프 같은 거 있죠? 꽂아두고 사용하기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모라의 탄수부를 많이 꽂아서 사용했었는데, 제가 지금 두개 있습니다. 이거 멀티캠이랑 검정색 있는데, 제가 써보니까, 멀티캠은 똑같은 모델이죠. 써보니까, 이건 충분히 여분들한테 추천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. 가격도 2만 얼마인가, 3만 원인가? 괜찮고, 만듦새 아주 좋아요. 사이즈도 적정합니다. 너무 크지 않고, 너무도 작지도 않고, 그러면서 다양한 장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, 구분이 아주 잘돼 있다.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쓸만했고, 추천할 만하다. 그 다음, 이 등산 스틱 중에, 카본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2개에서 4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코스트코 제품의 트레킹폴입니다. 브랜드 명은 캐스케이드라는 곳에 나왔는데, 이게 448g이에요. 448. 두개 합쳐서. 하나당 거의 한 200, 한 20, 230g 정도, 뭐, 225 정도로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. 상당히 두껍고 굵게 빠졌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카본 재질임에도 무겁습니다. 카본 재질이 사실 좀 비싸잖아요, 그죠? 제가 카본 딴거 써봤는데 너무 얇고 그리고 잘 부러졌습니다. 이제 충격에서 부러져가지고 하나씩 버렸습니다. 어디서 나왔죠? 트렉스타 건가?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카본 재질 그거를 부러뜨려 뭐 충격에서 부러져가지고 한쪽 부분이, 그래서 결국은 알루미늄으로 다 바꿨지만 요거는 한번 사볼 만할 것 같다 생각해서 뒤져보니까 한 4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. 그리고 요 방식도 조절하기 쉽죠? 레버 방식이. 이렇게 돌리는 나사 방식보다 레버 방식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요 방식도 마음에 들고. 그 다음, 이 안에 이 바스켓도 있고요. 바스켓도 되게 큼직합니다. 기존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 2배 정도. 스노우 바스켓. 아주 큼직큼직하게 있고. 그 다음, 이슈 부분을 요거 마개, 고무 패킹 마개이죠? 여기 요렇게, 요런 식으로 해서 빼서 써도 되고, 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캡, 이렇게 써도 되고, 여긴 이 부츠 같이 되어 있습니다. 부츠 팁. 여기는 부츠 팁이라고 해가지고, 뭐라고 합니까? 약간 이렇게,
그냥 말 그대로 신발처럼 이렇게 노르딕 워킹 비슷하게 할 때 좀 원활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줍니다. 아주 넓은 바스켓. 그 다음 교체 가능한 보호캡 겸 이거 뭐라 하냐? 부트캡. 이런 식으로. 신발 등산화처럼 돼 있죠. 이걸 줍니다. 이거 통째로 해서 예, 4만원이에요.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137까지 늘어가네요. 일반적으로 많이 길어지는 것들이 한 135인데 얘 같은 경우 137.2까지 길어집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산 스틱보다 길고 뭐 120짜리도 있고 130짜리인데 그런 평균보다는 더 긴 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캠핑용 뭐 임시 타프 텐트로 써도 타프 폴더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다음으로 사용된 재료, 그다음 부가적인 액세서리들, 그다음 전체 무게 가격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가성비 제품 같다. 그다음 가성비 제품은 플렉스 기어에서 나온 거예요. 맞을 거예요. 플렉스테일 기어에서 나온 이 에어 매트입니다. 요게 무게가 450g 정도예요. 요거는 비교할 만한 게 이 클라이밋에 나온 이 스테틱 V인데 요거 제가 경량으로 많이 썼는데 얘가 한 570g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00g 정도 얘가 더 가벼워. 더 가벼운데 사이즈는 얘가 또 더 큽니다. 그리고 얘는 R밸류가 뭐 적힌 게 3.6이라 적혀 있는데 뭐 중국산 제품의 이 R밸류 값을 정직하게 믿기는 어렵고 얘가 한 1 조금 넘죠. 1 조금 넘습니다. 동기용이 아니기 때문에. 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서 뭐 한 1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. 실제는. 1에서 2 정도 될 것 같은데 무게는 더 가볍고 사이즈는 좀 더 큰데 얘가 가격은 3만 원이 안 됩니다. 이거 사용자들 평균 들어보니까 다들 만족해 하고 있어요. 소리가 좀 부스럭부스럭 한다는 거 있는데 가격에 비한다 그러면 아, 그 정도는 충분히 예, 감수할 만합니다. 그 다음 이게 빵꾸 났을 때, 구멍 났을 때 이 수선하는 패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3만원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사양이다 하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이건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방수팩입니다. 젖은 거 이렇게 넣기도 좋고 바닦이 넓어서 이렇게 세워집니다. 물건 닦으면 세워집니다. 저 같은 경우 여기 빨래 있죠. 이동할 때 작은 빨래, 양말 같은 거, 속옷 같은 거 집어넣고 물 조금 넣어가지고 그다음 여기 지금 추천드리는 요 세제 있습니다. 런더리 젤. 요거 조금 짜가지고 담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낭에 여유 있다면 배낭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아서 카르비에 딱 배낭 밖에 걸어주면 그러면 움직이면서 찰랑찰랑하면서 세탁이 돼요. 그래서 도착해서 중간에 물이 있는 곳에서 다시 헹궈서 좀 쉬면서 또 건조시키고 그런 또 방법으로 썼던 방수팩인데 이게 2,600원인가밖에 안 합니다. 아 정말 굿이에요.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하여튼 뭐 물건들 집어넣으면 딱 섭니다. 안 쓰러지고 딱 서 있어요. 이게 장점이에요. 장점. 그래서 여기 한 두세 개 정도 중장거리 아니면 해외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쓰기가 참 좋습니다. 코스코 방수백. 아 이건 추천. 가격도 정말 저렴하죠. 세 개 봐야 만 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은 주요 장비를 담거나 아니면 빨아야 될 옷감 따로 분리해 놓거나 아니면 그 옷감을 이동 중에 세탁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써도 용량이 적정해요. 적정합니다. 큰 빨래는 아니지만 속옷이라든지 양말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자주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기 딱 좋아요.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자잘한 장비를 패킹하기도 좋습니다. 질기고 튼튼합니다. 뭐 추천드리고 아 요거는 요번에 다 써가지고 다시 구매한 건데 요거는 그 이 튜브식 젤식으로 짜쓰는 뭐죠 비누 요거는 세안할 때 쓰고 손 씻을 때도 조금씩 짜서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. 스틱 같은 경우나 이 사각형의 딱딱한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기가 묻어있으면 되게 넣었다 뺐다 번거롭단 말이죠.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도. 이런 젤 형태 같은 경우 필요한 만큼 짜서 쓰니까 딱 좋고요.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고, 휴대 보관이 좋고. 또 요즘은 이제 세탁 종이 같은 게 있습니다. 티슈처럼 나온 세트 거 찢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쓰기도 하는데, 저는 고운 방보다 이렇게 런더리 젤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조금 짜서, 필요한 만큼 짜서 네, 물 흔들어서 이제 배낭에 걸어 돌아다니거나 하면 배낭에 공간이 있으면 안에 집어넣고 움직여서 오면 알아서 세탁이 돼 있어요. 또 요런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아예 기성 제품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요렇게 기존 걸 잘 응용해 쓰는 게 좋았다. 그래서
간단하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남들 가성비 제품들이라고 생각된 것들, 이거 한꺼번에 일단 한번 얘기를 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제품들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